안녕하세요. 아, 저 화면에 꽉 들어오고 좋으네. 다시 갈게. 네, 야, 어, 그 정도가 이렇게?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나오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랑 눈썹에서 딱 요만큼만 나와.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아, 저는 배두훈입니다. 꺼져. 마이 버킷리스트는 굉장히 따뜻한 작품인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혜기 역을 맡았고요. 시한부. 근육감. 광고 아니었어? 개새끼야. 다시. 자, 이혜기라는 역할 맡고 있고요. 이혜기라는 역할은 근육감 수강 중이다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캐나가는 그런, 네, 인물입니다. 네. 마이 버킷리스트 많이 보러 와주세요. 되게 대본을 좀 치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하나 정말 놓치고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작품에 몰입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가끔 지호를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있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정말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지호 배우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멋진데 본인이 자꾸 아픈데 내가 너무 살을 빼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 있고 지호 배우만의 매력이 있고 저는 살 안 빼는 모습이 훨씬 좋아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멋진 행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호 배우님. 네, 가끔 이지호라고 부르는데 좀 안 되죠? 같은 년생인데 생일이 빨라서 같이 콘서트도 하고 얼마 전에도 공연 하나 마치고 와가지고 워낙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태경이가 태경이는 하지만 또 혜기의 다른 생각을 얻거나 뭐 이루고 싶을 때는 지호 형이랑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도움도 많이 주고 저를 공부시켜주는 배우인 것 같아요. 끝!